아, 저는 이제 골수종의 치료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골수종 치료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60년, 7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멜팔란이라는 약이 지금도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약제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됐고,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해서 1983년도에 이렇게 빨갛게 되었는데요.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게 표시를 했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식을 통해서 많이 생존율이 향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 밑에 보면 탈리도마이드, 볼테조밋,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카펠조밋, 익사조밋, 다라투맙 등 유효성이 입증된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조혈모세포 이식,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이런 새로운 신약들이 서로 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00년도까지 표시가 돼 있지만은 현재 2010년, 뭐 15년 이후에 현재도 계속적으로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수종의 치료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쨌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증상이 주로 이제 뼈나 빈혈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몸 안에 장기 손상이 된 경우에 이제 1차 치료를 받게 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든 안 받든 1차 치료는 일단 대부분 환자분들이 프로테아소 먹제제, 볼테조밋이라고 해야 되는데 벨케이드라는 약인데요. 벨케이드와 면역조절제, 레날리도마이드 또는 탈리도마이드 이런 약제들로 1차 치료를 받는 것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치료 과정인데요. 1차 치료를 받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우분들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령은 70세 이하로 현재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이 이제 어떤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공고 또는 유지요법인데 이제 공고요법은 조금 강하게 관내유도 1차 치료 항암의 어떤 강도 정도를 주입을 하는 것이고 좀 짧게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유지요법은 야한 길게 1년 최소 1년 이상 2, 3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저용량의 항암치료를 계속해서 재발을 막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끝나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다발골수종에 대해서는 재발이 많기 때문에 1차 치료 이후에 재발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재발에 대한 치료라고 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나중에 표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완벽한 치료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을 때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들어가서 골수에 있는 병든 세포를 다 제압하고 새로 건강한 골수를 만든다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시도이지만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떤 합병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급성 및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는 1차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재발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식 가능한 환자 그리고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를 따라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왼쪽에 이식이 가능한 환자들, 그리고 오른쪽이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인데, 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볼테조밋 혹은 레날리도마이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관내유도라고 합니다. 이 관내유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종양 부화. 우리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암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양을 90% 이상을 목표로 줄여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 환자 자신의 그 조혈모세포를 혈액에서 채취를 한 다음에 냉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 냉동시켜 놓는 것까지가 준비고요. 존엘모세포 이식은 실제로 이게 수술은 아니에요. 이식이라 해서 뭐 수술하는 뭐 신장이식이나 심장이식이나 뭐 이런 간이식같이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통해서 잔여 암세포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되겠고요. 이게 워낙 고용량 치료이기 때문에 골수 회복이 상당히 늦거나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골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취했던 조혈모세포를 다시 해동시켜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이 또 상당 환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2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나 또는 관외유도 정도 치료의 어떤 강도를 가진 공고요법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후에 2차 이식이나 공고요법을 안 하고 유지요법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아주 예후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예측이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유지요법을 안 하고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환자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거에 비해서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는 그냥 1차 치료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은 이식 비대상자들은 1차 치료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유지요법이나 공고요법이나 혹은 그런 방법들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고 현재 일부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결론은 이제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지금 연령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받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주사치료를 하거나 혹은 경구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볼테좀이 멜팔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같은 이런 경구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혹은 3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없고 효능이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지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치료는 이렇게 크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준으로 나눠서 치료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쉽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수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암치료입니다. 항암치료인데 아주 고용량으로 워낙 세게 항암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골수가 다 손상이 되고 피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미리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는데 주로 혈액에서 채집을 해서 그것을 냉동시켜 놨다가 거기 보면 그 3번에서 냉동 보관을 하고요. 4번에서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투여를 한 다음에 이 조혈모세포를 해동해서 주입을 함으로써 회복을 빨리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용량 항암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건수를 쭉 한번 봤는데 2018년도 건수를 보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1년에 평균 500명 정도 환자분들이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멜팔란이라는 약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고용량 멜팔란 이것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암세포를 제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최근 이런 그 멜팔란이 그 수입을 해오던 그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물류에 좀 지장이 있어서 수입이 지체되고 있어서 일부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우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할 것인지 많은 아마 고민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각자 병원의 담당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탈모가 됩니다. 그 전에 약들은 탈모가 되질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기타 이제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은 지금 이제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0년 단위로 쭉 보면은 지금 2020년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에 대한 치료인데요. 지금 저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1차 치료고, 이제 재발에 대한 치료는 저희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저두 번, 방금 카필조밈을 중심으로 한 치료제들, 그 다음에 1차 치료에 사용됐던 레날리도마이드나 벨케이들이 이제 사용이 되거나 혹은 병용요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3차 치료는 포말리도마이드이고 4차 치료는 다잘렉스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되고, 사이사이에 동그랗게 표시된 것은 2차 이식, 자가 이식을 한다, 2차로 한다든지 동종 이식을 한다.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마다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것은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인데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제가 표현해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볼테조밈, 레날리도마이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차 치료제이고, 재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약제들의 실패한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생존 기간이 좀 크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보험에서 많은 약들이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키프로리스라든지, 또 이런 키프로리스용에서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사조밈, 이 약도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과 병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어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일부 무상 공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말리도마이드는 이제 대표적인 3차 약이지만 사실은 포말리도마이드가 좀 2차나 1차로 와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말리도마이드가 특히 벨케이드하고 또 병용되는 약제들의 그 병용요법이 또 효과가 좀 나온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차로 지금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런 단클론 감마, 단클론 항체인데, 이 항체라는 거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치료냐면은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항체인데요. Y자로 그 골수종 세포 주변에 Y자로 까맣게 표시된 항체인데, 이 항체를 투여를 하게 되면 다잘렉스나 엘로투주마비나 이런 약들이 주변의 면역세포들을 모아서 서로 이 암세포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면역 기능을 통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세포 독성, 직접적으로도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이 이제 다잘렉스라고 하는 다라투마비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4차 치료제로 보험이 되고 있는데, 이미 식약처 승인은 1차로 병용요법까지 다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효능이 입증이 이미 돼서, 안타깝게도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약제들이 병용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가 되면 1차부터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엘로투주맙은 이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과 병용이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포말리도마이드하고도 병용을 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더라 이런 보고들도 이제 나와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세포 치료가 가장 지금 현재는 각광을 받고 있는 기대가 되는 치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했는데 여전히 그 약제 치료에 실패되는 환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 면역 치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카티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티셀을 좀 잠시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와서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체내에서는, 환자 체내에서는 암세포를 인지를 못하는 그런 세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다시 암세포랑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장착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세포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다시 항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앞으로 아주 치료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치료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온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민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으면 1차 약제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르테조밉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약물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르테조밉이 이제 보통 벨케드라고 하는 약인데, 벨케드 약은 좀 독특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단백체 억제제라는 건데, 이 단백체들이 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서, 소위 말해서, 세포 내 어떤 쓰레기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그 항체를 만든 세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 암세포들이 세포 내 많은 M단백을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유한 M단백이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을 깔끔하게 세포 내에서 처리를 못하게끔 만들어줌으로써 그것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암세포가 독성이 되는 겁니다. 독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로 치면은 도시에서 우리 모르게 새벽에 청소하는 그 요원들이 깨끗하게 도시를 청소해주기 때문에 도시가 깨끗해지듯이 세포 내에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단백체가 하는데 그 단백체를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이제 세포를 사멸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아주 독특한 부작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전을 개발한 그 연구자는 노벨상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보면은, 근데 독특한 부작용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신경염에서 손발, 특히 발바닥이 한 80%, 손이 한 20%인데 저리고 시리고 따끔거리고 이런 처음에 무감각해지다가 그런 증상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약을 끊어도 이 증상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상당히 지속이 되는 게 문제고요. 특히 그 감염, 뭐 항암제가 다 갖고 있는 감염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볼테조밉은 대상포진이 좀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좀 더 빈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약을 보통 같이 항암 치료할 때 예방적으로 투여를 하고,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식 다들 하는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자가조혈수포 이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더 추가로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엄밀히 수술이 아닙니다. 이제 항암치료라고 네. 이해를 하십시오. 일단 항암치료고. 결국은 이제 고용량으로 항암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데, 그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그 환자 골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조혈무세포를 채집을 해서 냉동을 시켜놓고 이것을 이제 고용량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주입을 해서 골수를 회복시켜주는 건데요. 진단되자마자 1차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재발되고 하는 조혈무세포 이식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1차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진단되자마자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준비 단계 치료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는 이제 관해유도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해유도요법을 통해서 암세포가 처음에 진단 당시 100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장 권장되는 사항은 90% 이상 떨어져서 100에서 10 이하로 만들어 놓고 이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조혈무세포 양을 충분히 뽑아서 냉동을 시켜놓고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양이 또 잘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식한 후에 회복 과정에도 이제 밀접하게 또 관련이 되고요. 일단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고 나면 그 이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회복하는 데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사실 2주 동안은 부쩍 힘듭니다. 특히 처음 일주일이 특히 힘든 이유는 못 먹고 토하고 구역구토라든지 그 다음에 입안이나 이 소화기 계통이 기능이 이제 상실돼서 뭐 설사라든지 뭐 흡수장애로 인해서 혹은 뭐 굉장히 심한 구내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열이 또 이 감염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상당히 힘든데, 또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이런 항암제에 비해서 일단 이식은 그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후유증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좀 고생할 때 고생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또 깔끔하게 그런 부작용이 없는 또 그런 치료 방법이고, 과거에 항생제나 이제 개발이 좀 제대로 안 되거나 무균시설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사실 이식 과정에서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약 3%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 미만으로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라 일단 초기 치료로서 이제 각 병원의 선생님들께서 주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치료로 이제 권고를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결과를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도 벌써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식을 할 때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기죠. 지금 이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구역부터가 생긴다, 설사한다 이런 부작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민 교수님 다른 부작용도 뭐가 좀 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작용 중에 하나 역시 이제 그 대상포진도 조금 더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고용량 항암치가 들어가면서 골수에서 면역 그 재구성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 100일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100일 이식 후 100일 안에는 감염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이식 후에 예방 접종 이런 상황도 특히 대표적인 폐렴 구균이나 다른 기타 예방 접종 이것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 방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방접종을 타이트하게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예방접종을 다 하는 쪽으로 그런 쪽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식까지 마치고 1차 치료를 잘 마쳤어요. 잘 마쳤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M단백이라는 게 뭐 3.0, 5.0 이러던 게 0이 딱 돼주면 좋은데 0까지 도달하진 않은 거예요. 뭐 0.3, 0.2 맨날 갔는데 선생님께서 0이 안 되고 뭐가 조금 보이는 검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추가 치료를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하나는 완전 관해가 곧 완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완전 관해라는 것이 M단백이 물론 검출이 안 되는 거지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M단백이 사실 완전히 검출이 안 되는 제로 상태의 환자분들도 재발은 일어나는 것이고 또 M단백이라는 게 그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이제 검사실의 어떤 한계로 그렇게 되는 거지 연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M단백이 0이 됐다가 또 0.03이 나타났다 다시 0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검출의 한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M단백이 됐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것이 아니고 완전 관해가 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M단백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진 않아도 90% 이상 제거가 되고 중요한 것은 그 M단백이 0.0 얼마가 있는데 그것이 그 상당히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완전 관해 못지않게 재발률이라는 것이 별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완전 관해가 조금 더 좋지만은 아주 0에 근접해서 0.0 얼마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그런 경우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M단백이 0이더라도 실제로 골수검사를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MRD요법이 MRD 검사라고 해서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최소 잔류암이라고 해서 M단백이 0인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그 암세포들이 검출이 됩니다. 골수검사에서. 그리고 PET를 찍어서 보면은 여전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M단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보다는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 그 상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 당시에 여러 가지 인자들 고위험이냐 저위험이냐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고려해서 완전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항암 치료하다 보면 항암제 부작용이나 후유증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나타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환우분에 대해서 가장 그 파악을 잘하고 있는 분은 결국 담당 의사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이 일단 기다려 봅시다 하면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위험군에 따라서 고위험군이라면은 재발이 아주 그 예상이 되는 예를 들면 그 김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병기, 새로 개정된 그 ISS 병기에서 3기 이상 아주 고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써볼 수도 있고, 그냥 이 환자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완전 관해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남은 경우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어느 하나의 연속 손상이 하나의 그 조그만 차이로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답변인데요. 하여튼, 뭐, 민 선생님 답변을 잘 요약해보면, 한우 입장에서는 병원을 열심히 잘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번 검사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담당 선생님께서 한달 있다 오십시오, 석달 있다 오십시오 할때그 일정 간격을 잘 지키셔서 꾸준히 추적 관찰을 잘 하셔야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철저하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맞겠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속 치료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치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약에 의해서 몸에, 지금 사실 뭐 김준석 교수님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단 우리 진료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의 절반 이상은 병에 의한 고통보다도 치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재발 얘기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 치료 잘 마치고, 뭐, 관에 도달하든 안 도달하든 2년이고 3년이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갔더니 N단백이 0이었다는데, 갑자기 0.5가 됐다고, 1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텐데, 민 교수님, 바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재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M단백이 완전관의 상태에다가 줄 유지가 되다가 0.01만 나와도 재발이죠. 그런 재발, 그것도 재발이고요. 또 M단백이 지금 완전관회가 되지 않고 0.1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0.5가 증가된 0.6 이상이 돼야지 재발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고 전혀 불편한 데가 없는데 혈액 검사를 해봤거나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M단백이 이제 검출해서 재발됐습니다 했을 때 그러한 재발을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검사로만 재발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런 재발도 있지만 지내다가 어디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몸이 붓거나 뭐 갑자기 뭐 숨이 차거나 해서 갔는데 혈액 검사나 신장 기능 이상이 있거나 뼈가 어디 이상이 있다.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임상적 재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두 번째 말씀드린 임상적 재발은 즉각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생화학적 재발은 꼭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양이 시간적인 순서로 얼마나 변하느냐. 또그 양에서 이런 증상들이 골병변이라든지 혈액에서 빈혈이 나온다든지 신장 기능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나 어떤 유소견을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소견이 같이 있는 경우는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M단백이 약간 나와서 그냥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발이지만 바로 치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M단백이 아주 적은 0.5 미만에서는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되는, 심지어 2년, 3년, 심지어 5년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거의 몸에, 그런 어떤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올라가는 폭을 봐서 그 M단백이 올라가는 폭이 또 이제 보다 보면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가는 그 폭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환자 개개별로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M단백이 조금 나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봐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몇 년간 치료 안 하고 잘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재발됐다고 해서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다발고수종의 치료는 생존 기간을 보면 1차 치료부터 재발될 때까지 시간을 전반부라고 보고 재발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 결국 치료가 종결되는 거죠. 뭐 돌아가시거나 할 때까지가 후반부라고 보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훨씬 길어요. 훨씬 더 그때가 중요하고 치료를 또 잘하면 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약제, 새로 개발되는 약제 얘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이제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존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뭐 한두 가지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볼테조밈이나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기존의 치료제들을 좀더 개량한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볼테좀이면 카필좀 이미 이제 보험이 되지만 레날리도마이드는 또 그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는 아니지만 계속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기능이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신약입니다. 기존에 이런 그 계통이 다른 신약들 뭐 파노비노스타지나 셀리넥소 혹은 베네토클락스 등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임상 시험에서 이제 효과를 거뒀다는 정도이고요. 아직은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광을 받는 것은 역시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치료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BCMA라고 하는 비세포 성숙항원이라고 하는 이게 골수종 세포에서 상당히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세포 표면 항원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은 암세포가 많이 이제 제거가 돼서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서 그 항체에다가 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BCMA라는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쪽이 현재 활발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환우분들이 그래도 요즘에 이제 면역 치료 뭐 이런 얘기 하시다 보면 카티 치료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셔요. 아, 나는 이제 1차 약, 2차 약, 3차 약, 4차 약 다 썼는데 더 이상 좋은 약도 없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카티 치료라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 교수님 카티 치료에 대한 것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카티 세포는 결국은 이제 그 환자 자신의 T세포를 이제 항암 효과를 발휘 못하니까 얘를 꺼내서 이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그 항암 효과를 갖는 세포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세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세포로 만드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BCMA라고 하는 B세포 성숙 항원이 그 대표적인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그 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고 그런 반면에 아직은 완전히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는 아니라서 현재는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경험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이런 임상시험을 포함한 이제 면역치료제, 세포치료가 쓰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고 하죠. 여기서 광고에서 나오는데 그런 세포나 수지장세포 등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임상시험도 많이 이제 이루어졌죠. 이러한 치료제들이 그 앞으로 결국은 이런 면역세포들이라는 게 우리 암 환자들, 뭐 골수종도 그 대표적인 것이지만 실제 우리가 다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에 의해서 무력화돼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못하는 세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활성화시켜서 기능을 살려주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면역 관문 치료제라고 있어요. 지금 폐암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돼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골수종 세포, 골수종 환자에서는 임상시험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예측치 않은 사망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발골수종에서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폐암이나 기타 다른 암, 뭐 그 멜라노마 같은 흑색종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골수종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안전성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경험이 좀 필요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민 교수님이 또 한 두세 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로 다발골수종이 진단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골수종일 경우에 이런 골병변이 처음에는 이제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신장이 정상이시래요. 신장은 정상이고 신장 기능은 빈혈도 별로 없고 고칼슘 혈중도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뼈도 이게 조절이 이제 처음에 진단이 돼서 항암 치료하고 이러면서 병 상태가 이제 안정화되면 뼈 병변이 더 나빠지지 않는데 이게 치료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실제로 또 다른 뼈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칼슘이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그 해당 선생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뼈 문제라든지 신장 문제, 빈혈, 고칼슘 혈증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잘 추적 관찰하시면 이런 문제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치료받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치료할 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약간 영향은 있습니다. 영향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투석을 받을 정도로 뭐 굉장히 많이 나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제들이 신장으로 좀 대사가 되는 약이 있고 아닌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약제 용량을 조절하면 신기능이 조금 나쁘신 분들은 무리 없이 아마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상암 치료하다가 백내장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을 치료를 같이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히 치료하셔야죠. 장애 치료하셔야 되는데 백내장은 저희가 이제 이 다발골수성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치료 관련해서도 일부 생겼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치료를 안 받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워낙 백내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때문에 백내장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출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먹는 약제 중에는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제를 같이 병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이 너무 많이 낮아서 막 수혈을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는 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좀 없을 때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 교수님 또 질문 나온 거 몇 가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레날리도마이드와 탈리도마이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약제들, 레날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 지금 현재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제들을 이제 총틀어서 이제 면역 조절제라고 합니다. 이 약들이 이제 항암 효과를 가질 때 특히 면역 기능의 여러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 면역 치료제 원조격인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탈리도마이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약제가 개발이 됐고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레날리도마이드는 개량한 약으로 이 부작용이 훨씬 이제 탈리도마이드보다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제들이 이제 부작용이 덜하니까 약 치료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좀 더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과 항암 효과면 모든 면에서 레날리도마이드가 탈리도마이드보다 더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연구회에서 또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러면 레날리도마이드에 다 실패하는 분들이 또 그럼 탈리도마이드에 안 듣느냐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또 레날리도마이드 이제 거꾸로 레날리도마이드 안 듣는 분들도 그런 실패한 환자분들도 탈리도마이드에는 또 반응을 해서 효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면에서 다 레날리도마이드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그 면으로서는 이제 훨씬 더 좋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인다고 알고 이제 아시면 되겠고 뭐 두 개를 같이 한다면 당연히 레날리도마이드를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하는데 이제 그 임상시험의 약이 다잘렉스라고 하는 약, 그 면역, 그 단클론 항체약, 다잘렉스와 벨케이드 덱사를 병용하는 그런 임상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잘렉스라는 약이 현재 4차로 단일요법으로만 현재 건강보험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효과는 단일요법보다는 병용요법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약하고 같이 병용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4차 약으로만 단일요법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금 연구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해서 이제 근거자를 제출해가지고 건강보험에 좀 인정을 받게 해달라. 그럼 건강보험이 안 되면 기존에 약은 보험을 해주고 이 다잘렉스만이라도 본인 부담으로라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좀 보조해달라고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은 사실 더 효과적인 이제 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병용요법이 그런 임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하는 것이 일단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도 보험급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는 좀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민 교수님. 네.
저희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와 한국혈액왕협회가 지금 첫 번째로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을 위한 다발골수종 웹 세미나를 현재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자, 민 교수님 어떻게 네. 느끼셨는지 마지막으로. 뭐, 네. 참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땐 상당히 어색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 앞에 많은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료실에서 그 풀지 못한 궁금증들 또 병에 대해서 좀 상당히 궁금했던 점들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좀 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다발골수종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